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밥 고기 만두로 만들 거예요. 물을 끓입니다. 다진 돼지고기를 볼에 담아주세요. 다진 돼지고기 350g에 밀가루를 할 건데요. 소주 한 스푼, 맛술 한 스푼, 마늘 반 스푼, 소금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 후추 넣고 골고루 섞어준 후 잠시 재워놓습니다. 그 사이 물이 끓기 시작하면 굵은 소금 조금 넣고 숙주를 넣어주세요. 숙주를 넣고 끓기 시작하면 뒤집어줍니다. 뒤집어준 후 다시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꼭 짜놓습니다. 데친 숙주 두 줌을 썰어놓습니다. 숙주를 넣어 너무 잘게 썰지 마시고요. 그냥 듬성듬성 썰어주세요. 씹는 맛이 좀 있게. 다 썰어놓은 다음에는요. 다시 한번 물기를 한번 꼭 짜놔주세요. 다 썰은 숙주는 밑간한 고기에 넣습니다. 물기 꼭짠 김치 3줌도 듬성듬성 썰어 놓습니다. 저는 김치를요, 빨아서 했고요. 김치를 그냥 안 빨아서 하셔도 돼요. 김치도 썰은 후에 다시 한번 짜주세요. 썰어 놓은 김치도 볼에 담습니다. 찬 밥을 한 공기 채 못되게 넣어 주세요. 한 공기 다 넣으셔도 괜찮아요. 계란 한 개를 풉니다. 파 넣어주시고요. 조미료 소량, 취향껏 합니다. 소금, 작은 스푼으로 반 스푼, 기호에 맞게 가감해주세요. 통깨, 참기름 넉넉히 좀 넣으시고요. 골고루 무쳐주세요. 만두소가 완성됐어요. 이제 만두를 빚어볼게요. 만두피 사이드에 물을 묻힙니다. 물로 하셔도 되고요. 계란물로 하셔도 돼요. 만두소를 조금 넉넉하게 올려주세요. 만두피를 반으로 접고 꼼꼼하게 잘 붙여줍니다. 제가 고구마 순 김치를 담그느라고 고구마 순 껍질을 깠더니만 손가락이랑 손톱에 아무리 닦아도 그 물들은 게잘안 빠지네요. 이거 지저분한 거 아니니까요. 그냥 봐주세요. 반으로 접은 만두피에 맨 끝에는 물을 살짝 묻히고 동그랗게 접어 붙입니다. 만두는 이렇게 빚으시면 돼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만두가 다 완성됐어요. 저는 만두국을 끓여서 맛을 볼 거예요. 물 1리터를 붓습니다. 마늘 다진 용기를 헹궈서 물을 부었더니만 마늘이 이렇게 뜨네요. 소불고기감 한 줌을 넣습니다. 만두 12개를 넣어주세요. 빨리 끓여 먹으려고 소불고기감으로 육수를 냈더니만 금방 익네요. 고기가. 그래서 바로 만두를 넣었어요. 만두피 8장도 수제비처럼 떠서 놓습니다. 만두를 다 빚고 나서 소가 조금 모자라가지고요. 피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제비처럼 이렇게 떠서 먹으려고요. 바로 끓여먹는 생만두라 달라붙기가 쉬워요. 그래서 끓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국자로 살살 저어주세요. 참치액 2스푼, 풀어놓은 계란 2개를 붓습니다. 소금 반스푼, 소금은 기호에 맞게 가감합니다. 파 넣어주시고요.
한 소금 끓여내면은 맛있는 밥, 고기, 만둣국 완성이에요. 만두피를요, 진작에 사다 놨는데요. 못 만들었어요. 실은 이 만두피로 당면만두 해가지고 군만두를 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해 먹고 아들이 만두국이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는 만두가 먹고 싶다 그래서 생각나는 김에, 아, 그래, 그냥 만두국 끓이게, 만두국에 맞는 손만두를 빚었는데요. 만두소에 밥을 넣고 싶더라고요, 갑자기. 밥을 넣으면 왠지 모르게 쫀득하니 맛있을 것 같았어요. 당면 대신, 그러니까 밥을 넣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헬진 쌀로 해서 밥을 해준 거라 그런지 어쩐지 쫀득하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거 밥이 안에 들어가가지고요. 안에 만두소를 서로 엉키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물기를 꼭 짜지 않은 거라서 육즙도 살아있고 촉촉하니 정말 맛있었어요. 아들들이 원래 당면을 안 넣으면 잘안 먹는데요. 이거 진짜 맛있다고 너무 잘 먹더라고요. 쫀득쫀득한 밥알이 씹히는 밥고기만두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